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글로벌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내외 각종 인기 투표 1위에 선정되며 연일 인기 고공 행진 중입니다. 지난 16일 새벽에 마감된 K-POP 인기 투표 플랫폼 K-POP보트에서 실시한 가장 좋아하는 BTS의 싱글 앨범 버터의 컨셉 사진 버전 1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지민의 사진이 63,015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라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지난 14일엔 초중고등학교 인터넷 수학 교육업체 세븐 에듀가 1만 28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버데이의 은반지를 주고받고 싶은 스타 1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만 두 개의 인기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한 지민은 최고 절정의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위에 뽑힌 지민의 사진은 지난 6월 28일 공개 당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강렬한 레드 헤어와 명품 브랜드 셀린느의 페이크 퍼 부츠, 여기에 스코틀랜드 전통 복장인 킬트를 착용한 지민의 모습은 고정관념을 벗어난 젠더리스 스타일링을 주도하는 패션으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일본 유명인 랭킹 트위플 1위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지민은 독보적인 글로벌 패션 아이콘으로 인정받아왔는데요. 특히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패션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내는 지민의 패션과 메이크업에 대해 미국 유명 패션지 인스타일과 보그 재팬 등 세계 유명 패션지들의 보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아이돌 비주얼과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의 슬림한 몸매와 완벽한 비율의 소유자인 지민은 감각적인 패션 센스와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팬들뿐만이 아니라 유명 패션 에디터 및 패션지 등 패션업계에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패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버터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의 대역사를 기록한 가운데 멤버 지민의 인기 견인 활약상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버터 제작에 참여한 송라이터 제나 앤드류스는 최근 캐나다 CBC 뮤직과의 인터뷰에서 지민의 목소리에 푹 빠졌다 라며 나에게 잭슨5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제나 앤드류스는 고 마이클 잭슨의 영감을 얻어 버터를 제작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민의 목소리에 대한 그의 찬사는 지민이 버터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대표 보이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민은 유니크한 목소리,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호흡과 창법으로 이전부터 팬뿐만이 아니라 유명 보컬 코치들로부터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민은 다이너마이트 공개 당시 마이클 잭슨의 조카 타지 잭슨도 인정한 뛰어난 춤 실력이 마이클 잭슨의 환생이라고 불리며 이미 극찬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버터 안무를 제작한 간미 댄스 그룹의 가와시마 소타도 안무팀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댄서가 지민의 파트를 담당했다라고 말해 춤 또한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등 춤에 대한 제작자들의 칭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민은 버터 발매 당시 뮤직비디오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국내 음악평론가로부터 버터의 시각과 청각의 핵심이라는 극찬과 함께 1분 11초의 남자라는 킬링파트 수식어를 얻으며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민의 1분 11초 킬링파트는 빌보드, 롤링스톤, 애플뮤직, 샤잠, YTN 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서 곡 소개와 빌보드 핫100 1위 등의 보도에 핵심 파트로 활용되어 버터를 대표해왔습니다. 지난 12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7주 연속 1위의 대업을 달성한 후 SBS 모닝와이드는 지민의 111 킬링 파트를 주요 장면으로 집중 보도하며 또 한 번 곡의 상징성을 입증했는데요. 지민은 진메리카라 불리며 미국 내 폭발적인 인기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처럼 퍼포먼스와 노래에 지민만의 색을 입혀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BTS 프론트맨으로서 버터의 역대급 빌보드 기록 경신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발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코웨이 광고에서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 중인 코웨이는
지난 15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콘 정수기 광고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화보에서 지민은 금발머리에 화이트 셔츠를 매치해 아름다운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지민은 눈이 감길 정도의 화사한 미소로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코웨이는 오늘같이 더운 날 BTS 지민이 선택한 아이콘 정수기로 시원한 물 한 잔 어때요? 라고 전했습니다. 야, 저희 집도 이미 아이콘 정수기인데요. 잠시 시원한 물 한 잔 하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해외 토크에 나가기만 하면 앵커든 MC든 모두 감아버리는 우리 지민이는 핵인싸네요. 누가 우리 지민이 부드러운 말솜씨와 따뜻한 분위기,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눈웃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흑슈가 넣은 망개떡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지민이 해외 프로에 나갔다 하면 방송 사회자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네요. 해외든 국내든 보는 눈은 같을 테고 귀엽고 섹시하고 다정하고 매력 넘치게 무대도 잘하는 센스 유머 있는 지민이니 당연하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서님의 댓글입니다. 지민하길 잘했지 암만 천사의 눈물처럼 뽀얀 피부 말랑말랑 만개 지민이랑 월드컵 대교 블랙 제규어 지민이가 동일 인물이라니 윽 심장아 나대지 말거라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지민님의 댓글입니다. 보통 얘기도 지민이의 다양한 표정이 더해지면 더 재미있어지고 더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지민이는 화법도 워낙 좋지만 그 화법에 지민이 표정이랑 더해지면 더 진심이 느껴져서 가슴에 파고듭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벨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